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종목의 동향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시장 기저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지만 시장의 터닝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가 많았던 종목을 가지고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를 여전히 팔고 있어요. 1371억 매도를 했는데, 근데 매도 규모는 평균적으로 본다면 많이 줄어들어 있다. 이게 팔 만큼 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LG 화학이 있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NC 소프트, 현대차, 그리고 LG 생활건강, 삼성 SDI, 삼성전기, 그래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데요. 현대차의 어제 시가총액이 14조 원, 얼마 전에 산 한전 땅 부지가 10조 원. 싸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 것 같던데요. 예, 뭐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제 코덱스 200을 1488억을 매수했어요. 요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마켓을 산 거니까 오늘 시장이 좀 돌아서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어제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코스닥 150을 갖다 팔았어요. 아마 로스컷 규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이제 시장은 팔지만 종목별로는 충분히 하락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다 할 매매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제 시장에서 기관과 또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를 기록하고 계신 우리 고객분들이 같이 매수했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뭐 대체로 종목들은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셀트리온, 넷마블, 삼성바이오로직스, KMW,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324억을, 넷마블은 234억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0억, 그리고 KMW는 13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6억 이렇게 순매수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씩 좀 차트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낙폭이 커지니까 한번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이거 뭐 사서 물리면서 낙폭이 커지고 120일 접근하니까 아마 저기 그 기술적인 상황들을 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KMW가 일단은 그 저점을 높이고는 있지만 이틀 연속 음선이 나왔어요. 음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물려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죠. 양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도 낙폭이 워낙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점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넷마블도 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크게 변동을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기 그 시장에서 음선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비슷하겠죠. 어제 하루 중에만 얼마입니까? 10% 이상 밀려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깜짝 놀란 그런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제 거래가 많이 됐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할까요? 어제 거래 많이 된 종목들, 먼저 코스피 쪽에서 ETF가 당연히 좀 매일 많겠고, 삼성전자가 있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이 큰 종목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삼성 SDI, 셀트리온, LG화학,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중심권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주가가 밀리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담보되는 종목 쪽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제일 위에 들어옵니다. 시젠, 그쵸? 그 다음에 마크로젠, 톱텍, 셀트론 헬스케어, 또 레몬, 수젠텍, HLB, 바이오니아, EDGC. 예, 아마 우리가 계속 봤던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RFHIC, 통신 장비주죠. 이런 쪽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이 코덱스 200이라든지 이런 ETF, 시장 전체를 매매하게 되는 ETF는 또 어떤 포지션을 잡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1500이 깨지고 1400대.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밀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통화 수업도 체결됐다고 하니까 시장 상황들 좀 면밀히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